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정광열 씨 아내 전지현 씨로 쏙 빼닮았고요. 제가 딸만 있으면 아들 정말 탐났습니다. 진지한 카리스마 배우 정광열을 정말 무너뜨린 가족 간의 돌직구 유쾌하고 화목합니다.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? 집에 인기 있어 맞죠? 집단이 싸우기 돼요. 아, 왜 그래? 참는 거였구나. 그동안 참는 이거 부부싸움 시켜요? 이거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. 어, 두 분 이세요? 이야, 안녕하세요. 정광열 씨 오늘 콘서트 한다고 찾았는데 오늘 뭐 노래 부르세요? 제가 아니라 예. 제 아들이 아들? 아,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광열 씨의 아들 정동혁 군. 오, 되게 크네요.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. 가족이 전부 모여서 뭘 하시길래? 매년마다 이제 예. 자선 콘서트를 해요. 예. 정광열 씨 가족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이번 콘서트에서 정광열 씨 한 역할이 뭐 있어요? 이렇게 교통정리만 교통정리하고 예. 저는 무대에서 잠시 랩을 해요. 조금만 좀 보여줘보세요. 자, 아 지금부터요? 예, 조금만. I could use a dream or a child. I could use a dream. 잘생긴 얼굴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동혁군은 콘서트 무대에서 뛰어난 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. 많은 가수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에 함께 했습니다. 그렇죠.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정광열 씨 아내분 보고 와 민망한 얘기만 하지 마세요. 정지현 씨 닮았다고. 동안 외모, 청순하고 우아한 모습 많이 닮으셨죠? 인터넷 기사에 한번 그렇게 떠서 머리만 길면 정지현이냐 이런 거 댓글 무섭게 달린 거 봤거든요.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? 뭐 자기가 뭐 있지가 인기 있어 봤자. 그럼 이상형이었어요? 아니요. 이제야 솔직해지는 결혼 18년차 부부입니다. 몸매나 이런 걸 유지하는 비결이 또 뭡니까?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. 그런데 이때 레몬물 막 붓지 마시고 유난히 뭐 이런데 유난이야.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예. 예, 관리할 때 보면 저도 참 진짜 제 와이프 정말 존경스러워요. 존경하고. 더 솔직한 토크를 위한 OS 퀴즈를 준비했습니다. 정답률은 의외로 허술하다. 오. 돈도 잘 못 세고요. 컴퓨터도 모르고. 아니 컴퓨터는 좀 할 줄 알아요.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보는 건 하지. 검색도 다 해요. 그러니까 검색도 시골에도 해요. 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. 순 지나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네. 돈을 셀지는 몰라요 저는. 특히 돈을 저는요.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는데 저는 이렇게 한 장, 두 장씩 세요. 예. 이렇게. 네, 정말 허술한 모습이죠. 이렇게. 40만 원 되면 이렇게 깔려요, 이게. 이렇게 재느라고. 예. 제가 잘 세요. 우리 아들 볼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정광열. 바로 권력이야. 사실 집에서는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. 하나, 둘, 셋. 자, 중요합니다. 갑자기? 아, 진짜 꼼짝 못하시네요. 자기 꼼짝이 못하세요? 뭐 아들이 퍼져 들었잖아요. 아니요. 어머니가 너무 되게 무서워. 그러니까 약간 할 얘기 있어 이러고 이러면 막 기도하고 가요.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도 막 무섭구나. 막 이렇게 되게 무서워가지고. 예. 그런 모습 볼 때 어떠세요? 아들 입장에서는? 저도 근데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가끔 이제 둘이 여행을 가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어땠어? 물으면 예쁜 여자 찾기. 예쁜 여자 찾기. 아, 왜 그래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걸어가면서 동시에 걸음을 딱 멈추고 탁탁 마주 봤어. 너도 나도. 이러면서 여자 취향이 같대는 거예요, 둘이. 너 같이 여행 가서 딱 꼽는 이상형이 엄마랑 비슷해요? 그때 미모만 보고. 근데 정말 그때 미란다 커보는 느낌이었어요, 진짜. 근데 이뻤어. 진짜. 너굴 믿었어요. 네. 정광열은 애교가 많은 남편이다. 오. 저는 그렇게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애교가 막 이렇게 귀염귀염 이런 애교가 아니라 네. 편지 써서 제 노트북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놓는다던가 그런 게 애교 아닐까.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으세요? 아니 아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.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안 보이셨어요? 인터뷰 내내 티격태격했지만 아내는 남편밖에 모르는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.
옷도 직접 이렇게 드라마에 입는 옷을 다 포즈해 주시면서 정광열 씨의 스타일리스트까지 맡고 계셨습니다. 남편 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. 저는 나가서 옷을 단 한 벌도 사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제 의견을 따라줘요. 그거를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주고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해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. 또 제가 고마운 건 무조건 믿어주는 것.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강열 씨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.